김연경, 박지성 같은 스타들이 한 번쯤 받았다는 백지 수표. 근데 이거 정말 실제로 있는 걸까요? 작은 탐사 소탐해봅시다.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장면 있죠? 수표책 딱 꺼내서 금액 쓰고 사인한 다음 착 찢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장면. 미국에서는 개인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면 이런 수표책을 주거든요. 계좌주의 이름, 계좌번호 등이 인쇄돼 있고 금액란과 서명란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. 그럼 돈 쓸 일이 생길 때마다 금액을 쓰고 서명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. 그 다음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져가면 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거고요. 근데 만약 상대방에게 수표를 줄 때 서명만 하고 이 금액란을 비워놓으면 그게 바로 사실상 백지 수표가 되는 겁니다. 받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그 금액을 쓰란 뜻이니까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표책을 쓰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. 그럼 우리나라는 저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냐? 그건 아닙니다. 바로 가계수표라는 게 있죠. 이것도 금액을 쓰고 서명을 해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. 근데 만약 금액을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건넨다면 이것 또한 백지수표의 역할을 하겠죠. 요즘은 이 가계수표를 보기 힘들지만 80년대만 하더라도 꽤 쓰였다고 합니다. 현금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시 은행권에서 사용을 권장하기도 했고요. 근데 90년대 이후로 카드 사용과 계좌이체가 대세가 되니까 굳이 번거롭게 수표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. 앞서 봤던 미국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아직 수표책을 쓰는 경우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. 아니 그럼 금액란이 비어있는 이 백지 수표를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내가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그 돈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? 그건 아닙니다. 은행이 땅을 파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. 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겁니다. 만약 수표에 써진 돈보다 발행인의 잔고가 더 적으면 돈을 줄 수가 없겠죠. 그럼 이 수표는 그냥 종이쪼가리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수표는 신용카드처럼 정해진 한도가 있거든요.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지는데 만약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을 써도 사용할 수 없는 수표가 돼버리는 겁니다.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. 작은 탐사, 큰 결실, 소탐대실이었습니다.